전능하신 하나님, 묵은 해를 보내고 희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새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 안에서 순종하며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나와서 중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지각 밖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믿음의 간구를 통해 응답되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종은 감춰주시고 주의 능력의 말씀만이, 영광의 말씀만이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 모두 은혜 받고 2018년도 승리자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귀한 말씀 증거하도록 또 초청해 주시고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2017년도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또 그래서 희망 가운데 새해를 맞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에 불러서 또 너는 내 것 삼아 주시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셔서 희망의 새해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의 하나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윌리엄 코리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2018년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큰 일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큰 역사를 행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Expect the great things from God. 그 다음에 exercise the great things for God.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고 황폐한 성읍도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는 그런 희망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이제 큰 일을 이루어주시는, 그래서 시도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잠언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풍요한 삶을 창조하는 2018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원리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 진리 안에서 행하고 금년 목표를 세운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아름다운 은총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가 똑같은 말이 네 번이나 나옵니다. 그것은 2절과 4절, 6절, 10절에 나오는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하면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의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리하면 다음에는 그 다음에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잠깐 네 가지를 생각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 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첫 번째 원리는 우리 인생의 표준을, 인생의 원리를 어디에다 두고 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새해를 계획하면서 우리 인생의 표준,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러한 모든 것들, 우리가 어디에다가 인생의 원칙과 원리를 두고 사느냐. 세상의 지식은 변합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신문은 나왔다가도 이제 하루만 지나면은 폐지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원리로 삼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래 살고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장수와 평강의 축복이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나 또한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나갈 때에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원리가 되고 내 삶의 표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정과 평안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금년에도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복된 삶이 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지주를 네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바로 스크립처, 성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트레디션, 전통입니다. 세 번째는 리즌, 이성입니다. 세 번째는 이성이고 네 번째는 우리 체험, 익스피어리언스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네 가지가 지주가 되어져서 그럴 때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지는데 가장 우선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기원전 1500년 모세로부터 요한에 이르기까지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루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매년 우리에게 정말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내 인생의 표준이 되어지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스크립처가 내 삶의 길이 되고 내 삶을 인도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에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금년에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우리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놀라운 승리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축복의 삶이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과 진실함으로 살라 하는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겨라.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인생의 원리와 표준을 말한다고 하면은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우리가 how to live,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인생의 방법론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표준 세번역에서는 인자와 진리를 사랑과 진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Love and faithfulness. 우리가 사랑과 진실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에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크리스천들의 성품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시고 그를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음화되어 흘러 넘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진실함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고 마치 곱비와 같이 그 다음에 마음판에 새기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행동은 그 사람의 버릇이 되어집니다. 습관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버릇 습관은 그 사람의 결국 운명, 인격을 결정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내 인생을 결정져 나간다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와 인자와 진리를 가지고 그것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목에 곱비와 같이 메어서 사랑과 진실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주시고 주장해주셔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사람들에게는 많은 욕구가 있습니다. 먼저 식욕이 가장 우선이지요. 뭐 성욕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인정감의 욕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사랑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인이 되었지만 우리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에 기자들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한 그러한 일을 했느냐? 그랬을 때에 그는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God didn't call us to be successful, but faithful.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공하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지요. 그 일을 위해서 정말 갤컬타의 그 소외된 고아들, 아이들, 병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바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Faithful, 신실함, 진실함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실함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하는 것은 바로 신앙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우선으로 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매사에 하나님이 늘 먼저 인정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선해야 될 그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범사의 그를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우리가 나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께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의뢰하되 마음을 다하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 6절에 보니까 네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미지의 세계를 향해 살아가는 그런 순례자의 삶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킬케골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눈치를 봅니다.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바른 것인지 또한 최선의 것인지 그러나 그렇게 남의 눈치만을 보고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에게는 내가 스스로 혼자 결정해야 될 중대한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하나님께서 너의 나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 참된 길인지 승리의 길인지 올바른 길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청교들의 유산지가 있는 프리머스에 가게 되면은 거기 메이플라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1060년에 620년 전에 타고 온 배는 아니지만 그 배를 모형해서 항구에 거의 전시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언덕으로 쭉 올라가게 되면은 내셔널 모니먼트라고 해서 그 자유의 여산과 같은 그러한 상이 거기 동산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도 가보셨겠지만은 내면에 이제 그 조각이 새겨져 있고 그리고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의 4대 기초라고 불려지는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리버티,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옆에 면에는 모랠리티, 도덕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로, 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에듀케이션, 교육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자유도 중요합니다. 도덕성도 중요합니다. 법도 중요합니다.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위에 보면은 하나의 글씨가 또 새겨져 있는데 뭐라고 새겨져 있냐면 Faith,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오늘날 미국이 짧은 정말 400년도 안 되는 그런 역사 가운데 이런 세계 최강국이 된 것이 우리에게 물론 자유도 중요하고 도덕성도 중요하고 법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신앙의 자유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을 우선으로 하는 그 청교도 신앙이 오늘날 미국을 이런 축복으로 이루어지게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 신앙을 우선으로 하는 그 청교도 정신이 밑으로 내려가고 오히려 자유와 도덕성, 법교육이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것을 다시금 바꾸고 회복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내 명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매사에 하나님이 늘 인정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셔서 우리가 승리의 길로 또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는 길로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말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저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 안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드리는 데 의의를 갖는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드리느냐 그 내용이 더 중요한 것이지요.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흠없고 순전한 가장 처음 난 첫 새끼 귀한 것을 바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는데 눈먼 거 드리면 어떻습니까? 병든 거 드리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안 했습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흠양하시고 아벨의 믿음을 축복해 주셨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에 나온 것처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또한 그래서 Your learning and God's leading. 하나님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위탁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의 여기서 포도즙은 바로 기쁨을 상징합니다.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나누면 나누어 줄수록 더 좋은 것이 생성하는 그런 그 가나 혼인 잔치에 놀라운 기적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나갈 때에 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2018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위대한 일을 기대하면서 위대한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해 나가려고 하면은 오늘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풍요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하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택입니다. 이것을 하고 안 하느냐 하는 그러한 선택의 순종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장수와 평강의 축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사랑과 진실성으로 우리의 삶이 인생이 일관해 갈 때에 하나님은 은총과 귀중형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범사에 인정해 나가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셔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날마다 풍성한 창고 가득히 넘치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이삭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2018년도에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